안녕하세요. 그 동물행동 동행의 대학 동기인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그 20년 넘게 그 동물 복지를 위해서, 반려동물 문화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오고 있고요. 많은 그 동물 복지 정책을 제안하고 지금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동물보호 정책, 복지 정책들이 저희가 제안한 내용들이 20년 동안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20년 동안 반대될 동물 복지나 복지 정책들을 또 많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반려 문화 성숙을 위해서 열심히 멍멍이 사건과 동행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 구독자는 지금 한 2만 6천, 한 3천만 명 가까이 돼가고 있고요. 20년 전에도 저희는 강사원보다도 더 큰 커뮤니티를 가지고 동물 복지 정책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고요. 그 유튜브 채널이 생기면서 또 유튜브에 들어와서 유튜브로 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 소장님들, 진짜 사설 보호소 소장님들 찾아가면 진짜 휴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1박 2일 휴일을 보내드리는 그런 또 활동도 하고 있고, 유기견 재활 교육도 하고 있고요. 이 유기견 재활 교육은 그 리드 케어라고 해서 제가 직접 만든 교감적 세일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교감적 세일은 짧게 말씀드리면 리드 케어라고 하는데, 강압적이지 않고 RA가 있는 세일이 아니고요. 신뢰와 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런 교육으로 유기견들, 사처받은 유기견들을 제안해서 1년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홍보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견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주로 대형견들, 들개들, 교육이 되지 못하고, 들개화 되어버려서 입양을 갈 수 없는 개들을 제안해서 입양을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걸 하고는 있는데, 사실 입양률이 많이 떨어져요. 올해도 저희가 입양을 못 간 애들이 작년에 22마리나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열심히 견사를 좀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사 내에서 애들이 재활되어서 좀 뛰어다니는,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입양률 높을 것 같아서 지금 열심히 수리하고 있고, 물론 저희는 저희 단체는 자비로, 제 자비로 해왔는데, 저희가 그 홍보하고 이런 게 좀 약해요. 그래서 흑음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흑음에서도 올해는 좀 대형견들 위주로, 그러니까 소형견들은 입양이 잘 가고 있는데 대형견들 입양이 너무 못 간다고 우리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양을 좀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저희는 또 교육을 해서, 재활을 해서, 재활 교육을 해서 입양이 갈 수 있도록 대형견들도 그렇게 같이 올해 계획을 좀 담아 올라가고요. 저희가 하는 것 중에 봉사자 교육도 있거든요. 실제로 봉사를 들어오면 뭐 사설 보호소가 됐든 시보호소가 됐든 봉사자들이 사랑만 가지고 와요. 사랑만 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봉사자 교육도 하고 우리 여기 교수 나와있다고요. 저희는 유기견이다 반려견이다 따로 구분하지 않거든요. 유기견도 반려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려문화 성숙을 위해서 그 전문가 교육도 하고 있고요. 전문가, 제 같은 사람은 10명, 100명, 1000명, 만명, 만명이 목표예요. 그래서 반려문화를 성숙시키는 목표라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영등포 사단법인 애견 연맹하고도 또 문화행사를 진행했고요. 또 1970년도부터 또 전람회를 개최하고 있는 반진영에서도 장애 제야 같이 문화행사를, 반려 문화행사를 전국 규모로 진행을 했거든요. 올해 이제 집에서 이런 행사는 저희가 처음 참여를 하지만 전국적인 행사에는 계속 배우고 있는 행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더 많은 동수공채를 개발해서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많이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반려문화 성숙을 하루라도 빨리 안 빨리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